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파인애플을 키운 분의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New Pineapple from the Top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A 56-year-old woman named Tracy Aldridge has successfully grown a pineapple from the top of the tropical fruit. 자, 56세 여성입니다. Tracy Aldridge라는 여성이 성공적으로 그 열대 그런 과일, 그죠? 이 파인애플을 길러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디 뭐 농장에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봤지만. When she was preparing a fruit salad in 2007, a friend recommended that she keep the top and grow a pineapple out of it. 자, 그녀가, 이 트레이시가요, 2007년도에 과일 샐러드를 막 준비하던 그 시점에서 한 친구가 한번 그 꼭대기를 갖다가 계속 그 유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킵해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한번 파인애플 길러보는 게 어때라고 recommend를 한 거죠. 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한번 추천했습니다. Even though she was skeptical. Skeptical은 뭘까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회의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 설마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she kept it in her greenhouse. 자신의 이제 온실에다가 그걸 갖다가 한번 두고 본 것이죠. Surprisingly grew into a plant. 그랬더니 정말 이 꼭지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하나의 식물이 됐고요. And 10 years later, 야 이게 정말 patient한 이 patience의 결과네요. 10년이 지나서 it has grown a 7cm miniature pineapple. 7cm니까 별로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7cm짜리 파인애플, 작은 파인애플이 자랐다고 합니다. She hopes to grow many more to fill a farm someday. 자, 뭐 fill a farm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언젠가 농장을 이렇게 이룰 수 있을 만큼 많은 파인애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10년이나 기다려서 키워낸 것이었군요. 자, 트레이시 엘드리지라는 이름의 56세 여성이 열대과일을 꼭지에서 성공적으로 파인애플을 길렀습니다. 라는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렵네요. 그죠? 자, 56-year-old woman named Tracy Aldridge 까지가 긴 주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56세 여성이 되겠죠? 자, 성공적으로 길러냈습니다. 라는 건데, 이 tropical fruit, 처음에 이 파인애플의 꼭지, 그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심어서 기다렸더니 여기서 정말 파인애플이 생긴 것이죠. 자, 비록 그녀는 회의적이었지만 회의적이란 단어가 우리 있었죠. skeptical 이란 단어였는데요. 볼까요? Even though she was skeptical, 비록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요. She kept it in her greenhouse. It이라는 건 여기 앞에 나왔던 the top of a tropical fruit 되겠네요. 파인애플 꼭지가 되겠네요. 자, 우리 Pineapple Skeptical Greenhouse Farm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온실, 이건 진짜 a big one, 되게 큰 곳인데요. Flowers are growing in the greenhouse. Greenhouse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고요. 자, be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Farm을 쥐고 있을 순 없으니까 당연히 Pineapple이 들어가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